경갑 리듬에 있어서 경갑골 내회전을 하는데 협력근으로 대원근이 있습니다. 이 대원근은 경갑골 하각에서 상완골의 소결정근에 붙어 있는데요. 내회전을 보조해주는 근입니다. 주된 기능은 견갑하근하고 동일합니다. 견갑하근을 도와서 견관절의 내회전을 도와주고 안정시켜주는 그런 근육인데요. TP를 칠 때는 견갑하근을 칠 때 내원근과 같이 처치를 하게 되면 됩니다. 시술하는 방법은 일단은 견갑하근 TP근과 내원근 그리고 광배근을 같이 시술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볼 근육은 광배근입니다. 이 광배근은 흉추 7번부터 장골릉 그까지 가서 부착 부위는 이두박근 근육 앞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광배근은 흉추 7번부터서 밑에 있는 부분까지 거들처럼 전체로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싸고 있는 근육이고 되게 얇은 근육입니다. 그래서 힘을 주로 쓰는 근육이 아니라 보조해주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깨 부분에 통증이 미약하게 남아있거나 그리고 허리 쪽에 통증이 있는데 요방연근이라든지 중둔근, 이상근 치료를 했는데도 허리 부위에 통증이 잘 없어지지 않을 때 간혹 TP를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TP로는 되게 얇은 근육이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 근육은 아니고요. 견갑하근, 대원근을 쉴 때 광배근도 같이 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증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한 묶음처럼 되기 때문에 광배근은 따로 치는 방법을 숙지하시고 그냥 약간의 기술적인, 기능적인 심각하게 뭐 그렇게 근육이 되게 많은 뼈에 붙어있고 얇기 때문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근육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됐지? 요렇게 잡은 상황에서 요 바깥쪽에 뼈 쪽이 아니라 오는 게 대원근. 대원근 요 가에 얇은 층이 광배근. 이 밑에가 하나 있어. 이건 허리 쪽인데 요것도 맨은 광배근. 잡았지. 아까 견갑하근은 아니 너무 깊게 들어갔죠. 네, 됐지. 네네. 견갑하근 여기 찔렀잖아. 네네네. 여기 도톰한 데 있지. 네네네. 얘가 대원근. 아,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자리를 딱 잡아놓고 엄지. 그럼 그렇지. 넣다 뺐다 해. 거기는 그냥 뼈 다를 것도 없어. 그렇지. 뭐가 대원근. 됐지. 네네네. 견갑하근을 이렇게 딱 잡잖아. 네네. 딱 잡으면 여기에 견갑하근 치료하고 이 안쪽은 어깨 통증이 잘 안 풀리는 사람한테는 하는데 요것만 해. 그리고 대원근 하지. 그러고 나서 옆에서 요 밑에서 요렇게 광배근 잡아놓고 광배근은 그렇지. 이 손가락 중지 쪽으로 들어가게끔. 그래서 이게 침을 그렇게 잡는 게 아니고 거의 침병을 많이 잡고 네. 있지. 네. 이렇게 뚫어놓고. 아. 연습을 좀 해야 돼. 아파?